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웃님을 들을 찾아가고 할때 확인해 보는 게 있는데요.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웃님들에게 댓글을 달고 나서 지금 제가 어떤 댓글을 했는지랑 그 스팸일 수 있는 댓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. 이렇게 스팸일 수 있는 댓글을 보면 이게 많이 있으면은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일단 체크를 해서 넘기긴 해요. 하고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잠시 생각을 하고 보면은 뭐 검토 중인 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해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랑 그런 내용도 한번 봐보고 살펴보고 보통 합니다. 해서 혹시나 제가 저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풀로 본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영상이 다 시청이 되었는지도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. 저는 보면은 제 유튜브에서 시청 기록에 들어가서 제가 과연 시청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. 해서 과연 내가 이웃들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가 기록이 되었는지 이렇게 봐보곤 합니다. 오늘 해서 방금까지 이웃분들 들어갔던 내용들 보면 이렇게 제가 시청한 것은 빨갛게 다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. 근데 어떨 때는 다 풀로 끝나고 다시 보기로 하면서 들어갔을 때 보면은 그게 다또 시청이 안된 것처럼 된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웃분들에게 시청을 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청 기록을 들어가셔서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봐주셔도 아직도 지금 이런 영상이나 이런 컴퓨터 조작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기본 바탕에 있는 화면도 제대로 못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얗게만 보이고 있는데요. 아직도 배워야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